아, 풀 세팅. 이제 나에겐 가챠만이 남아 있다. 근데 내가 라떼랑 그 안단 라떼랑 붙어봤거든요. 그 때문에 역 같아가지고 지더라. 딱 전투력이 한 3만 차이 나는 놈이랑 붙었는데 와 CC기 때문에 스킬이 제때 안 나가니까 지더라. 매니저님 저 배고파요. 닭가슴살 두 개랑 우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가챠를 나와! 협곡! 어? 군자야? 군자니? 꺼주시고.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알리지도 존나 쌓아야 돼. 쓰디쓴 실패라도 부드러운 우유 몇 방울이면 달콤해질 거야. This is latte. 떴다. 힘든 일이 있니? 언제든 들어줄게. 누나 죽어. 누나 나와야 돼 근데. 커피만 세다. 매니저님 편의점 가가지고 내가 맨날 먹는 커피 좀 사오이소. 안 되겠네. 커피에 우유를 담은 라떼. 여러분 시작입니다. 손을 드세요. 자 가자. 누나 나 죽어. 누나 나 죽어. 이 정도로 나오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다 있는 걸 썼으니 이제 때밭 국회 영웅석이 다섯 개나 들어있다고? 해야지! 라떼밭 국회의 출시 기념! 스페셜 쿠키 뽑기! 해자 패키지! 들어갑니다! 어? 플레이 종합 패키지! 이런 해자 패키지가 54,000원! 누나! 호밀 괜찮아 호밀 괜찮아 호밀 괜찮아 호밀 괜찮아. 호밀 뱀파는 나오면은 그냥 감사하고 절하고 먹어야 돼요. 평승자수. 누나! 믿고 있었다고! 안녕하세요. 뒤에 건 볼 거 없어. 아이고 누나! 시그 패키지도 사셔야죠. 해질이네 이거. 아, 넌 진짜 개씹에마다. 민트 초코 쿠키야, 치아 쿠키로 이름 바꿔. 내가 안 사면은 말이 됨. 어머, 10만 원에 길살이 만 개나 있잖아. 이런 개해자 패키지는 지금 바로 사버려야 돼. 결제 호흡, 이제 침략. 이러니까 광고를 안 주지 키티키티. 광고 좀 주세요. 제가 더 쓸게요. 에버 시스터즈 선생님들 제가 더 쓸게요. 이거 왜 리셋 안 됩니까? 선생님들! 어! 잠깐! 이건 크루야 이거지! 누나! 누나! 마일리지 13,000. 마일리지로 호밀 정도는 마일리지로 만들겠는데? 어! 누나! 누나 제발이요! 누나! 어? 이거 나쁘지 않다! 괜찮아 인연장.
너 퇴출 낼 건데 곧 안 돼.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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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빌면 원오주가 도와줘서 우유 맛이 나왔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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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누나가 삼성까지는 왔습니다. 고민이 있을 땐 선생님을 불러줘. 꼭.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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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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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누나! 큰 누나! 큰 누나! 큰 누나! 큰 누나! 큰! 큰! 눈설탕! 너도 좀 해봐야. 어? 또다! 또 에픽이다! 또 에픽이다! 또 에픽이다! 또 에픽이다! 누나! 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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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아 마들렌이야 씨. 괜찮아 괜찮아 너 인싸니까. 오 큰 눈나 큰 눈나 누나 눈나 성이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도 있어. 자 이러면 이제 고급 부키로 노력을 해보자. 뿅. 나 여기서도 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음니. 아 자꾸만해. 아 넌 아니야. 넌 아니라고. 넌 진짜 아니야. 나올 것 같은데. 두 개, 두 개, 두 개. 눈나! 왔다 왔다 도전! 왔다 왔다 눈나 왔다 눈나 끝났다. 오성 라떼 눈나 완성.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성이랑 지성이는 결혼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어때? 지금은 이 선생님이 좀 대단해 보이지? 자 감초 대신 얘가 들어가는 건데 봅시다 어찌. 최강의 눈망이다.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잘해라. 두분을 위해. 이걸로 끝이다.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기수도 안 나네. 아니 애초에 저거는 시식이야. 자주 자주 끌어가지고 상대편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쿨타임이 어긋나요. 근데 쿨타임이 어긋나면은 이 애소가 훨씬 더 빨리 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요. 애소 막타에 상대 애소가 스킬 쓰는 상황이 점점 나요. 자 깔렸어요. 또 깔려요. 이렇게 되면 도망쳐보시죠. 저 잠깐 침묵 때문에 스킬이 계속 어긋나요. 한 타이밍만 뺏으면 사실상 죽일 수 있거든.